선생님 요거 여기 발 감는 거 동영상 찍어서 내가 또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환자분들한테 강의용으로 무료로 배포를 하거든. 온라인이나 그런 데에다가 동의하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더라? 만으로? 12세. 15세 여자 환자분으로 이학적 검사하고 그런 소견상 라이트 사이너스타시 신드롬이 가장 의심이 돼요. 서브탈라 마이크로 인스타빌리티.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세부 항목을 따지면 라탈 탈로 카카니알 리가멘트 뭐 파셜 테어 인터 오세어스 탈로 카카니알 리가멘트 파셜 테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죠. 1년? 2년? 2년 정도 됐고, 스트레스 부장에서는 엑스레이상에서 특이소 내놓고, 피지컬상에서는 건축에 비해서 사이너스타이시 텐더니스가 저명한데, 그 기싸는 거죠. 이제 엔테로다트라 탈라파셋은 없는데, 그 부위에 압동이 좀 심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증상에 호전이 없고, 그래서 환자분은 고정적인 치료로 캐스팅을 하고, 캐스팅을 할 때는 이제 그 사이너스타시 서브탈라 조인트에 텐션이 안 가지는 포지션이죠. 약간 뉴트럴에서 한 5도 정도 도시프레션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무릎을 안쪽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텐션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플로로테라피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플로로테라피를 하려고 하면 조인트는 이런 캐스트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 캐스트를 하면 주사 치료하고 일주일마다 또 갈고, 주사 치료할 때또 갈고 또 갈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타입의 피겨의 캐스트인데요. 이거는 하면 이렇게 해서 C타입이니까 여기 아킬레스건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해놔야 되고, 다른 데는 이제 몰딩 이렇게 다한 상태고, 발가락도 구부러질 수 있게 여기다가 여기 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몰딩을 해서 발가락이 뒤로 다 제껴져도 걸리지 않게 이렇게 다 몰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굳게 한 다음에, 그러면 환자분이 걸을 때 그냥 일반 보행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크롭스 같은 거 있잖아. 크로스 같은 거 신어도 되고, 이제 그 힐보 이제 그것 좀 설명을 드려도 되고 해가지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인젝션 포인트가 이게 사이버스타시가 여기니까 여기에 요 아래 좀 모스트 텐더 포인트가 여기 아프죠? 여기랑 여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3회에서 4회에 걸쳐서 15% 글루코스 포도당 15%를 주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캐스트는 한 4주 정도 유지할 생각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게 다 굳었으니까 조금 이따가 주사실 가가지고 주사치료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좀 한번 찍어보고,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안을 돌려볼까요? 이렇게 내가 약간 익스터노트에서 여기 텐션을 없게 한 상태고요. 위에서는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벌린 상태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상태입니다. 이게 메디알 말레올라 저스트 프로시멀까지, 라테랄 말레올라 저스트 프로시멀까지, 그리고 아킬레스 일단 뒤쪽으로는 손가락 하나. 그래야지 걸을 때 여기가 안 닿아서 피부에 문제가 없고, 발바닥 쪽으로는 메타타스 팔링지알소스 조인트 디스탈까지 풀 커브하고, 발등으로는 발가락이 모든 발가락이 뒤로 다 제껴질 수 있게 여기 이렇게 공간 마련화되고, 그래서 제가 위에서 보면 이제 쿼드랭귤라 약간 사각형처럼 돼야 됩니다.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되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게 뜨게, 그래야지 이제 붓기가 빠져서 이게 흔들려도 여기가 이 티비아 엔테르 크레스트랑 부딪히지 않아서 안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자 여기다가 자 옆으로 이제 누워보실래요? 요 자리에서 바로 이제 주사치료를 할 건데요. 자 글러브를 받고, 이제 에이셉틱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제 사실은 뭐 글러브 안 끼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피지컬을 합니다. 보면 지금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라테랄 말레올라 팁이거든요.
팁이고, 이렇게 있는 게 페르누이어스 롱구스 브레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산앵글이고요. 기산앵글의 이제 뭐, 그 가장 그 뭐지 에이펙스죠. 그 기산앵글의 저스트 엔테리얼 쪽 여기가 이제 포스트리얼 파셋이 이제 맞닥뜨리는 부위죠. 거기가 이제 모스트 텐더 포인트고요. 거기에 이제 익스텐서 디스트럼 브레비스랑 그리고 이제 인퓨 익스텐스 레트랑클럼이 좀 붙습니다. 그쪽에 어떤 이유에서인가 인절 이후에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에서 피크닝이 생기고 그게 반복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건데 그 부위랑 그리고 지금 사이너사시 저 심부에도 지금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세게 누르면 건축하고 비교했을 때 좀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칼카네오 나비큘라 조인트 있는데 혹시 코알리션 있는가 좀 뭐 만져보고 엑스레이 CT 확인했는데 그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킹을 하면 여기하고 그리고 기산앵글이 아니 이렇게 제가 손톱으로 X자 모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마킹이 된 부위가 이제 인직선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에이시틱하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 섬으로 10회 5, 6, 7, 8, 9, 10 이렇게 한 10회 정도 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에이시틱 한 거죠. 이 상태에서 이건 15%로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 세라피를 위해서 따끔해요. 죄송해요. 이제 우리가 마인드로 이제 아나토미를 구성을 한 다음에 포인트 한 부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쭉 집어넣으면 이제 콘택트가 되는 부위가 이제 기산앵글 베이스. 그러니까 인퓨리 익스텐스 레트럼이 붙고 그리고 포스트리어 파셋의 엔테리어 마진. 엔트리 인퓨리얼 마진 그쪽에 이제 익스트라 캡슐러를 살짝 빼서 인젝션을 합니다. 이거지 0.5 cc 넣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요. 이제 방향을 좀 바꿉니다. 어디 쪽으로? 사이너스타시 쪽으로 지금 쭉 이 상태로 쭉 들어가면 어디가 콘택트가 되냐면 탈라 4개 인퓨리오 쪽으로 이제 딱딱 탑니다. 탈라넥이 인피리어 그쪽에다가 이거지 슈 지금 있는 부위는 이제 그 인트로세어스 리가멘트가 탈라넥 인서션 부위랑 그리고 서비칼 리가멘트의 탈라넥 인서션 부위 그쪽에다 넣는 거죠. 여기도 1cc 넣습니다. 그리고 약간 빼서 방향을 인피리어 쪽으로 살짝 하면 요게 이제 익스텐서 브레비스 익스텐서 디스트럼 브레비스 머슬인 저 이너 서페이스 저 메디알 쪽 그쪽에다가도 이거지에서 한 1cc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cc, 3cc 넣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발목이 이제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힐링이 될 수 있는 이제 텐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힐링을 될 수 있는 이제 어떤 포텐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3회 또는 4회를 주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대로 환자분은 그냥 걸으시면 돼요. 1분만 쭉 눌러주시고요. 일주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